사업 친구, 가수 이채널의 최신 소식과 정보를 모아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창원시 응원색깔은 노란색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이 노란색이 사실 이채원의 공식 팬 색깔은 아니라는 사실 또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뉴에라 프로젝트와 계약되어 있는 내년 9월 달까지는 콘서트에서 팬들을 구분하기 위해 노랑을 쓰기로 약속되어 있지만 그 이후로는 공식 색상을 투표나 의견 수렴을 통해서 다시 선정해야 하는데요. 팬들이 그 이후에 공식상으로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 색은 무엇인지, 그 이외의 트로트 가수들 사이에서 겹치지 않고 쓸 수 있는 새로운 색상, 이들은 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겹치지 않는 응원색을 쓸 수 있는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후보는 노란색입니다. 이미 전국 투어 콘서트를 통해서 많은 팬분들이 노란색 응원 도구를 구비하고 의상을 맞춰 입고 이미지가 노란색으로 굳어진 만큼 노란색을 계속해서 팬클럽 색상으로 사용하자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후보는 베이비 핑크 색상입니다. 한국어로 번역하자면 아기 같은 연분홍인데요. 분홍색 중에서도 마치 아기가 입은 옷의 색상처럼 아주 옅은 귀여운 색상입니다. 창원시 이미지가 맑고 귀엽기 때문에 베이비 핑크도 어울릴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세 번째 후보로는 청록색 교통 색상인데요. 아주 어둡고 어른스러운 척색이지만 전씨가 광고를 촬영하며 입고 나왔을 때 청록색 정장을 입은 적이 있는데 이때 얼굴빛이 너무 잘 어울려 있기 때문에 청록색도 좋아 보인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미들 포스트는 어두운 청록색 말고 밝은 청국색이나 민트색, 또 창원시 맑은 이미지에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식 응원 색상이 다른 가수와 겹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응원 색깔을 정해 옷을 맞춰 입고 응원가는 문화는 무려 1990년대 중후반 핫 시절까지 20년 넘게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에도 색색의 풍선과 색상 우리를 통해 각 그룹의 인기와 팬클럽의 규모를 과시하고 결집도를 올려 팬심을 충분했다고 합니다. 잭스키스의 노랑 풍선, 핑크리 빨간 풍선이 대표적인데요. 대중문화 평론가 정덕현 씨는 처음엔 팬덤 구별 수단으로 색깔이 등장했다.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 팬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이 컬러였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여러 그룹이 한꺼번에 스타디움에서 콘서트를 할 때 자기가 누구의 팬덤이라는 걸 알리는 표식이 색깔이었다. 운동회에서 청군 백군으로 나누는 것과 같은 심리라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창원시도 미스터트롯 전국 투어에서 노란색 옷으로 무장한 팬들을 향해 특급 팬 서비스를 해주시는 것으로 매우 유명하지요. 이렇게 이천원의 사례처럼 여러 가수의 팬이 모여있는 각종 콘서트장에서 팬들 스스로가 각자 누구의 편인지 과시해서 보여주면 그 가수는 자신의 팬클럽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가수와 팬이 서로가 더 특별히 대해주기 위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색상을 활용한 응원 방법은 20년 전처럼 풍선을 흔들거나 단체복에 맞춰 있는 것에 멈춰있지 않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기술의 발전에 따라 멀리서도 색상이 잘 보이는 좋은 응원분들이 새로이 등장했는데요. 요즘 몇몇 아이돌 가수 공연장에서는 관객들의 응원봉을 스태프들이 무선으로 제어해 형형색색으로 응원봉을 단체 조정하며 각 노래의 분위기에 맞춰 자동으로 변경되는 시스템을 만들어 공연의 몰입감을 차원이 다르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K-POP의 바다 건너 미국과 유럽 사람들까지 열광하게 된 데에는 바로 이러한 다른 나라들과는 확연한 차이가 나는 공연, 몰입도와 팬클럽 문화가 아주 큰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적절한 팬클럽 색상 선정을 통해 이천한 팬인 찬스분들도 서울을 쉽게 알아보고 영감을 찾을 수 있고 공연에서도 이 색상을 활용해 팬 서비스를 잘 해주는 더 멋있는 프로 가수로 거듭 발전하고 창원시와 팬들 모두가 공연 문화계를 선도할 수 있다면 창원시 야식 멤버들도 해외에서 더욱 유명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가수가 데뷔해 공식 팬클럽을 만들 때마다 자연스럽게 공식 석상을 정하는데요. 지난 20년간 기존의 가수들이 워낙 여러 색상을 선점해 사용하고 있어서 팬클럽 색상을 정하는 일 2시간 이 지날수록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같은 색상이나 비슷한 색깔로 팬클럽 색을 정했다가 팬덤 간의 불미스러운 상황이 벌어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2015년에 아이돌 그룹 B2B가 하나씩을 공식적으로 정하자 하늘색 풍선이 상징이었던 90년대 가수 GOD 팬들이 크게 분노하게 됐습니다. B2B 소속사에 항의하는 편지를 수십 통 보내고 두루마리 휴지 등을 담은 이상한 택배를 보내면서 거센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GOD 멤버인 박주영이 제게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새끼다. 더 넓은 마음으로 생각해달라고 말하며 자신의 팬들이 시작한 과열된 색상 싸움을 멈추기 위해 중재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비교적 최근에도 책상으로 인내의 분화가 일어난 일은 있었는데요. 미스트로 대회에서 우승하며 큰 영광과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현재 이태론 열풍에 문을 열었던 가수 송가인 씨가 그 예시입니다. 송가인의 팬클럽 이름은 어게인인데요. 거기에 있는 커피크 색상을 공식 색깔로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응원색 선정 이후에 홍보가 될까봐 명확한 이름을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정치권이 모 정당에서 자신의 당 색상을 핫핑크로 선포하며 송가인의 팬클럽을 연상케 하는 각종 단체복을 입고 나온 것입니다. 이후에 벌어진 어게인 회원님들이 지방하신 비판에 물결은 우리 모두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창원시 의원 색상 노란색이 뉴에라 프로젝트를 통해 임시로 선정된 색이기 때문에 장윤정씨 팬클럽 레모네이드처럼 실상에 겹치는 다른 가수 팬클럽이 바꿔달라는 요청은 하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도 겹치는 색상으로 인해서 충분히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가서 겹치는 노란색이 아닌 어떤 새로운 색상을 찾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전략으로 팔추가 있습니다. 풋풋하고 예쁜 원색은 모두 선정됐지만 거기에 더해 반짝이를 넣어 눈으로 구분할 수 있는 차별을 두는 것입니다. 반짝이가 들어간 노란색을 보고 있으면 마치 황금색 같기도 하고 굴을 불발 것 같은 기분도 드는데요. 털 옐로우 색상 반짝이 노란색을 공식 색으로 하는 팬클럽은 댄스 가수인 보아 밖에 없기 때문에 장르도 겹치지 않아서 팬클럽이 충돌할 염려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전략은 두 개의 색상을 쓰는 것입니다. 아이돌 가수가 범람가는 요즘 최근에 데뷔하는 아이돌들은 두 개에서 네 개까지 공식색을 발표했는데요. 팬클럽은 그 색상을 모두 섞어서 의상이나 수건, 현수막 등을 만들었었는데 모두 다른 팬클럽과 겹치지 않고 생각보다 잘 구분된다고 합니다. 창원 이미 현재 사용 중인 노란색에 더해 베이비 핑크색이나 청록색 등의 두 개의 색상을 모두 공식으로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공식 색상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구독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어떤 색상을 쓰는 것이 또 반짝이를 넣는 것이나 두 가지 색상을 쓰는 것은 어떠신지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을 통해 알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들포스트였습니다.